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문화 혜택이 쏟아진다. 연극부터 시작해 스포츠, 영화,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 공연도 즐기고 감성도 충전하는 행복한 날인데요. 서울역 첫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인사동, 대학로, 코엑스까지 이제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도심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농촌에서의 첫 공연으로 충남 예산군의 의좋은 형제마을로 갔습니다. 의좋은 형제마을은 의좋은 형제 실화로 잘 알려진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의 실제 무대로 알려진 곳입니다. 농촌에서의 첫 공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공연이 진행될 현장을 찾은 이동필 장관. 물들이는 거예요. 여기 현장이구나. 이게 이제 그 옛날 교과서 의좋은 형제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밤새도록 그래. 동생은 예, 형 갖다 주고, 예, 형은 동생을 주고. 예. 어? 그게 뭐 요란한 그건 아니라도 예. 정말 그 정말 농촌이라면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연 준비로 바쁜 현장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남성 중창단과 여성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등 볼거리, 들을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주민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각 농촌과 지방에 찾아가는 공연 활동을 좀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농어촌에 계신 분들도 문화예술을 직접 멀리 안 가시고 앉아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에서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는 좀 색다른. 네, 그럼요. 네. 주민들이 스스로 있잖아요. 대단. 나 엑스트라로 나가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고 관련되는 부처들이 여러 개가 같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문화체육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문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업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그 이 문화가 있는 날 이럴 때 농촌 지역으로 좀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농촌 주민들에게 좀 많이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예술 공연. 청소년들은 환호성까지 지르며 공연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농촌에도 이런 공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지요. 동네가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저기 동네가 좋잖아요. 기분 좋고. 충남 서천군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농촌 학생들이 내는 파워풀한 사운드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연주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연주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문화의 날 행사가 이기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쉽게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도 알리는 농촌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농촌의 소중한 자원과 문화가 힘을 합치면 농촌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정말 이 경관도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지만은 문화도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 그래 뭐 이런데 이런 지역에 가면은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저녁에 한 번씩 이런 음악도 듣고 말이죠. 이런 문화 행사도 있고 이러면은
저는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좀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농촌이 좀 더 활력을 찾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과 문화가 만나 소외된 삶을 위로하는 여유로운 시간. 앞으로도 농촌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지길 기대할게요.